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뭐 그럼 별수 없네요. 조 대표님, 제가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 오상훈님, 내가 왜 이걸 직접 하는지 아십니까?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요. 예, 근데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그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. 난 이 일을 안 당할 거다라고요. 옳은 말씀입니다. 일방구형 납치들, 네가 열쇠지. 네. 무신한 놈들 정체가 뭐야? 천명이? 모릅니다. 죄송합니다. 저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고. 끌려가다니? 어디로 끌려가? 아니에요. 모릅니다. 그냥 저만 죽으면 됩니다. 저만 죽으면 돼요. 아는 거 들은 거 아무거나 다 얘기해. 어디로 끌려가느라는 거야? 생체 실험을. 뭐야? 예감이네요. 아닙니다. 워낙 부족한 놈이라 가족들한테 짐이었습니다. 아, 죽은 타겟이 정부서 수령 동생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. 예, 그 아버지가 옥시안용 광산 관리 책임자였습니다. 정부서 수령도 우리 타겟입니까? 아닙니다. 정부서 소령은 광산 발령 전에 태어났습니다. 안 그래도 제가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. 회장님, 요즘 일처리가 아주 어수선하십니다. 대표님 죄송합니다. 제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. 대표님, 죄송합니다. 오상무님, 지금 그 기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